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또 다른 그동안 여러 차례 노력했던 다림의 새로운 이노베이션, 정말 이것은 가슴 벅찬 다림의 기술 혁신이다. 아직 뭐 구제 특허도 안 내고 했지만은 먼저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방식,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는 거와 또 세미나실에서 와서 하는 거와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레젠테이션, 지금 줌에서 하고 있는 방식, 우리는 텔레프레젠스 방식이다. 음악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텔레프레젠스 방식이라는 것은 자료와 선생님이 다른 화면에 나오고 있어서 보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눈은 두 개지만 사실은 한쪽 들을 응시하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이고 있는 이것은 이제 가상이긴 하지만 큰 스크린, 아주 큰 공간에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게 나가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함으로써 좀 더 집중도 있게 프레젠테이션 되는 자동 강의 방식이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 그림에 이렇게 이제 그림의 메타 교실이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아이스튜디오 메타 교실이라는 것은 교실 안에 비대면 학생도 대면 학생도, 그래서 저는 이걸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프로젝터를 써서 수업을 하든 전자칠판을 하든 그것이 나가는 방법이 다 자동으로 된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강사가, 프레젠테이션 발표자가 그냥 강의를 하시면 알아서 편집 없는 장면이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은 칠판 수업을 하듯이 그냥 하시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있는 이 전자칠판, 제가 이렇게 이제 전자칠판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학생은 전자칠판을 쳐다봐야 되니까 전자칠판이 커지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또 다른 특허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든 컴퓨터로 보든 거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크게 나와야 되고, 자료를 하면 자료가 나오게 되고,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면 더 커지게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줌이든 뭐 구글 미트든 학생들이 여기 나오게 되고, 또 이쪽에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장면 같은 것이 자동으로 전환이 돼서 교실 안에 두 개의 TV는 선생님이 보는 뒤에 있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 있든 실시간으로 나가는 교실이다. 이것이 메타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이것은 메타라는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초월의 그런 교실인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강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메타 교실이다 해서 트레이드마크를 TM을 만들어 봤습니다. 메타 교실. 이것을 교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자교탁형으로 하고, 여기서 프로젝터로 연결해서 나가는 전자교탁 강의, 또 칠판에 넣어서 하는 칠판, 전자칠판 강의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2022년의 다림 아이스튜디오의 변신, 그것은 바로 오늘 보시는 이런 방식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수업을 교실에서 이렇게 그린이 있으면 더 멋진 크로마키가 되죠. 그린이 있든 없든 지금 된다. 뭐 우리가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경 리무벌, 아직 하이 퀄리티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만든 이것만큼, 또 어제 제가 비교 비디오를 올렸는데 더 낫게 해서 했는데, 여기 이것이 생각보다 간단한 방식이 아닌 소위 그 뉴럴 네트워크를 쓰고 인공지능을 써서 그 배경을 인식해서 나가는 그런 이제 방식들을 쓰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 방식 중에서 버추얼 레슨, 그런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여러 가지 기능,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 일반 프로젝터나 혹은 전자칠판으로 하게 되면 그 스크린이 저렇게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 방송에서는 장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화는 2초도 안 되게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 하나를 보고 있지만 그 가상의 공간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바뀌어지는데 지금 저는 가상의 프레젠테이션 공간이 저렇게 만들어진 데서 선생님과 칠판이
나오고 있어. 실판을 볼 때 주로 복잡한 이런 장면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나가고 또 선생님도 크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간단히 제가 자막을 뭐 없이 하게 되면 이렇게 자막이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그냥 수업이 된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장면 전환은 자동이다. 제가 여기 가서 그 이 화상 회의를 하는 부분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줌으로 나가는 이런 아이소미트가 있다 하면 그 스크린만 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기에 그냥 있게 되고 나간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방식에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방식이다.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원격 교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안 계신 교실에서 이 장면이 나오고 선생님이 계신 교실에서도 선생님과 실판이 있지만 그 수업을 보는 것이 차라리 이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중요한 의미죠. 원격으로 보는 교실의 학생이 이 화면을 보고 실제 화면을 보고 있는 교실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제 실제 교실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약 여기 칠판을 보고 있는 이 대면 교실이라고 하죠. 교실 여기 앞에 학생들이 여기를 보면서 수업을 하는 이 아이보드의 1차 모델인데 지금 이제 양산 모델은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이걸 보고 있는 대면 교실 칠판과 선생님 보는 거 하고 지금 이것이 비대면으로 나갈 때는 이 화면에 우리가 이 자료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장면을 보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그 방식이 바로 다름의 메타 클래스 교실 강의 장치 이번에 2022년 다림에 이제 특허로 제시되는 새로운 기술 방식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사실은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 교실에서는 그냥 프로젝터 수업만 하면 된다. 일반 프로젝터 수업을 하게 돼도 마찬가지로 포인터로만 이렇게 해도 이런 현상이 이런 방식에 의해서 다 강의가 되고 꼭 이 스티브 잡스형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많이 올리는 선생님 얼굴이 크게 나오는 방식. 지금 이것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크게 나오는 공간, 작은 공간이지만 매우 큰 한 500인치 스크린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학생들에게 스크린과 그런 공간 관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타 교실, 다양한 것들, 비대면 학생, 대면 학생, 또 선생님 장면이 같이 나오는 이런 메타 교실 강의는 하이브리드 강의, 선생님과 칠판이 동시에 나오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또 아무런 공사 없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교실에 여러분 교탁에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2022년 모델의 이 옵션 소위 그 인공지능 이 자동 강의 시스템을 넣게 되면 이렇게 강의가 항상 만들어지고 녹화된다, 자동으로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림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새로운 방식의 여러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고 이제 이 메타 교실을 이용하는 강의가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지금 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옛날엔 1,000명 깜짝 놀랄 명수 학생인데 이제 3,000명, 10,000명 믿기 어려운 현실로 바뀌는 지금 이 시대에 이 교실 강의 그동안 수천 년 사용되어졌던 교실 수업에 또 그 수백 년 뭐 한 150년 이상 사용되어진 칠판 문화의 교실이 이제는 성냥갑처럼 이렇게 잘라서 교실이 나왔던 시대에서 교실의 그 공간이 무너지고 교수처럼 학생들이 만났을 때는 연기자로 선생님 앞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시대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가기 위해서는 소중한 강의는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로 올리든 유튜브와 같은 그런 그 CMS 서버에 올려서 같이 보게 하든 줌을 통해 실시간인데 이번에 다림에서 만든 아이스튜디오 미트를 통해서 더 다양하게 전세계랑 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아이스튜디오 LMS 우리가 국제표준화되어 있는 LMS 뭐 구글 클래스 같은 거죠. 거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교실을 이제 클라우드로 올리는 그러한 새로운 그 큰 역사가 그동안 몇 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멋진 다름의 아이스튜디오 2022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